안녕하세요. 성악가 황채림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어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를 졸업하고 현재 공동체 라디오에서 8개월 동안 일하고 있는 병아리 PD 이민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라 하셨는데 생소한데 어떤 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라디오 방송국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공영이 있고 민영이 있고 저희 같은 지역 라디오가 있습니다. 지역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라디오가 있어요. 소통 창구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마포 FM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트로트 방송인 복고복고라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아, 복고복고요? 네네. 요즘 트로트 인기가 너무 핫한데. 그렇죠, 맞아요. 네. 되게 핫한데 또 하나의 문화로 이제 자리 잡을 만큼 어떤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서 가끔 시간이 되시면 이제 들어오시면 저도 가끔 출연하고요. 뭐라고 혹시 쳐야 되나요? 마포 FM이라고 쳐보시면 복고복고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본 작업부터 직접 연출까지 녹음이랑 연출까지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음대와 예술대 취업률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라디오 PD를 하시게 되었는지 참 궁금한데 제가 정확한 상황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다 할까요? 이쪽에다 자료를 보여줄까요? 네, 뭐 하나는 지금 어디든가 이렇게 띄울 거예요, 제가.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문이과 예체능 모두 포함해서 대학 취업률이 이제 하위 10개 학과를 구분해놨어요. 음악학, 기악, 성악, 작곡, 그리고 기타 음악까지 포함해서 이게 표에 보이는 것처럼 5개 전공이 모두 예체능, 그 중에서도 음악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나 이제 대학원 진학은 정식 취업으로 이제 간주가 되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아주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죠. 사실 이 자료는 실제 음대생들이 많이 피부로 와닿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동감하고 실제로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 수치화된 자료로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PD님은? 네. 네. 졸업생 당시 어떠셨나요? 네. 저도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창작자로서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고 의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서 되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음악만으로 뭔가 사회에 나가서 의미 있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 졸업을 앞두다 보면 많이들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는데 선뜻 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연히 수요자가 있어야 그 예술이 지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 있는 이제 실력을 갖고 있는가 과연 내가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걸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또 트로트가 인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복고복고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학교 다녔을 때 뭐 트로트에 관심이 조금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트로트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또 음악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 교수님께서 모든 음악을 가리지 말고 잘 이제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아프리카 음악이든 뭐 남미 음악이든 그리고 또 이제 독일의 그런 현대 음악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넘나들고 다 이렇게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K-POP이 그렇게 크게 막 영향력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BTS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서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제가 막 트로트 자체를 엄청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세계 문화에도 없는 게 트로트잖아요.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문화고 또 정말 삶을 많이 깊숙이 녹여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가 잘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랑 이제 스시 이제 한옥에서 음악 팬인가 음악 일기인가 하여튼 네네. 거기에 대해서 트로트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지 그게 딱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트가 이게 쉽게 말하면 비주류 음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이게 한국이나 이렇게 정서를 담아온 음악이어가지고 그때서 약간 방음 인정 역시 손여름 씨는 오늘 시선이 남다르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참 다양하게 활동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인데 한번 경험했던 거 한번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일단 사람으로 한국 작곡가는 것입니다. 설국에서 한 먹고 살다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렇죠.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문해학교라고 네. 어르신들이 이제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께서 처음 이제 한 7, 80대 되시는 분들이 한글을 배우시는 곳이에요. 네. 뭐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이 다 있는데 그 교육 과정을 하는 곳이 문해학교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처음 배운 한글로 시를 써서 우와 그 그대로 많이 했어요, 저는. 국가평생 교육 간사태까지. 문해학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된 건지? 문해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했던 일들과 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일을 해왔는데 학교 문화예술 교육 말고 그 외의 문화예술 교육은 사실 사회문화예술 교육이라고 네. 분류를 해서 두 개로 이제 나뉘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경험이 좀 많이 있고 이제 그 교육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실버 음악을 음원을 만드는 일도 좀 했었어요. 그게 20대 안에 다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 시간을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요즘 그런 말들이 있죠. 경력 있는 신인. 그거는 뼈를 때리는 정말 취준생들에게 정말 마음 아픈 경력 있는 신입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경력직을 뽑는데 근데 신입은 안 돼. 그럼 신입은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전문성을 어느 분야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그래서 전문성이라 하는 건 사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진짜요? 네, 저도 정말 많이 서류도 정말 많이 써봤고 많이 떨어져도 봤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좀 발로 뛰어다니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세로큐 뮤직 연구소라고 이제 음악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음악 교육의 대가들이죠. 그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오르프 알아요. 네. 이 세 교육자들의 정신과 한국의 어떤 문화적 흐름, 사회적 흐름을 기반으로 영유아와 노인을 위한 음악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교육을 처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기회로 음원 제작까지 네, 맡아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음악이라는 교육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런 믿음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요. 같습니다. 솔직히? 화면지 한번 봐주세요. 네. 너무 저만 보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화면을
더 보고 얘기할까요? 네, 화면을 좀 더 많이 봐주세요. 아, 네. 지금도 이제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고 계시고 이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하시면서 교육 과정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 과정도 있고 연구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곳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가서 궁금해 하시면 한번 보시고 영상들을 보면 그 연구소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음악가 네트워크라고 소셜 엔게이지 뮤지션이라는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예, 우연한 기회에 그 네트워크 일기로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곳은 문화예술 교육이 이제 사회문화예술 교육과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어떤 정의 그리고 이제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다양한 단체들의 대표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 좀 직접적인 조언들 또 어떻게 이 곳에 이런 현장에 함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갖춰야 할 전문성이나 뭐 그런 자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네. 그것도 이제 입학을 수료를 했고 오. 현재는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과 4학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벌써 4학기예요? 네, 요즘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진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도 이제 학부 졸업하고 사실 바로 진학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제가 배우고 싶은 거가 뭔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고서 해봤는데 좀 더 보완되는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좀 더 확실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끝입니까? 네. 다시! 자,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안녕! 어떻게? 왜 이래? 언니라 너무 오래 못 봐서 내적 신뢰감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못 봐서 어떤 느낌이죠? 언니랑 우리 너랑 너무 친한데 지금? 아, 저 언니랑 친한데 지금 많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내적 신뢰감 뭔지 알죠 언니? 나 몰라. 이게 나 친해. 나도 언니랑 친하죠. 엄청 친하죠. 근데 아 있어요. 그게.